정확한 정답은 배부르다는 생각,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. 액상 과당은 설탕 시럽보다 점성이 높은 포도당과 과당의 액상 혼합물인데요. 설탕에 비해 값은 싸고 단맛은 강해 음료를 훨씬 많이 마시게 만들 뿐 아니라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차단해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여 과식을 유도하기 쉽다고 합니다. 실제 한 다큐멘터리 실험에서 액상 과당이 든 음료와 치킨을 먹은 사람이 물과 치킨을 먹었을 때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치킨을 먹었다고 합니다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쭉쭉 들어가지. 그리고 은희 언니가 맨날 뭐 먹을 때 언니 나 이제 못 먹겠을 때 사이다 한 잔 먹으면 쑥 내려와 또 먹어. 옛날 우리 엄마 같은 얘긴데 얘가 그래서 쑥라 먹으면서 쭉쭉 내리지예요. 쭉쭉 내려간다. 야 이게 포만감 느낌 못 해야 돼. 네. 항상 뭔가 패스트푸드 특히 먹을 때는 꼭 먹어요. 땡겨. 그게 땡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요? 뭐 애변데 지금? 안 해요. 애변인데. 항상 말랐네. 하는데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. 간헐적 조금씩. 일주일 중에 하루에 한 끼? 일주일 중에? 아니요. 하루. 매일 하루. 분명히 하루라고 했잖아요. 분명히 하루라고 했잖아요. 아니 그게 어떻게 간헐적이야?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16대 8. 네. 24시간을 16과 8로 나눠서 8시간을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다가 하루 팍 먹는 게 아니고 16시간을 굶고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아사 아니에요? 아니 왜 기른 거 하라고 그러잖아. 근데 기린 거? 이렇게 간헐적 단식에서 날씬한 분들 보면 내 주변에도 이제 뭐 박소연 씨, 뭐 산드라바 있잖아. 그러니까 우리처럼 16시간 굶고 8시간 막 먹는 게 아니고 맞아.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지. 충분하다 생각. 충분하게 우리가 그게 보통 먹는 요거 건데. 요거 간식이잖아. 그렇지. 근데 그분들은 요렇게 먹기 때문에 날씬해지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막 대식하고 워낙 막 먹는 걸 좋아해서 그래도 많이 먹으려고는 해요. 피자 몇 조각 먹어요, 보통? 딱 피자 집에. 큰 거 있어. 큰 거. 자, 피자 먹자 그러면 몇 조각? 솔직히. 피자는 한 조각 반? 한 조각 반? 이거 봐. 이봐. 하나 반을 못 넘기네. 우리 이렇게 접어서 먹잖아. 어떨 때 세 겹도 가는데. 딱 접어서 이렇게 먹는데. 그래, 못 마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. 네, 이유가 있어.